시작인가? 안녕하세요. 배우 최원빈입니다. 오늘 TV10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 소지품을 소개해드리러 왔는데요. 뭐가 많죠? 하나하나 소개해드릴 거예요. 잘 봐주세요. 이거는 현장 다닐 때 그냥 막 갖고 다닐 수 있게 편한 거 찾다가 찾았는데 괜찮더라고요. 많이 들어가고 여기 자석도 있어서 편해요. 먼저 첫 번째 만인의 소지품 휴대폰이고요. 아이고. 두 번째는 텀블러인데 현장 다닐 때 여기 커피 싸들고 다녀요. 오래 유지되고 또 환경도 보호되고 하니까 강추. 지갑이고요. 이거는 향수. 짠. 이거 방금 반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고요. 향수입니다. 필수템. 칫솔 치약이에요. 이거는 민트 사탕. 좋아해요. 요즘 환절기라 미스트 필수템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쓰던 립글로즈예요. 입술이 사계절 내내 트는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필수템입니다. 또 요즘 필수템이죠. 손소독제. 이렇게 뿌려서. 이건 에어팟. 제가 노래 듣는 걸 좋아해서 어딜 가나 항상 집 앞에 슈퍼 갈 때도 꼭 들고 다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가그린. 이거는 양치하고 나서 한 번 더 해야 상쾌하니까. 아, 요즘에 저 다방님의 해질녘 그향기라는 노래 산책하면서 굉장히 많이 듣고요. 가사 없는 노래도 막 듣고 몇 개 추천해드릴게요. 참솜님의 멍이라는 노래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10cm님의 Everything이라는 노래도 좋아합니다. 원빈픽! 이거는 오늘 이제 현장 나갈 때 간단하게 수정하라고 샵 쌤들께서 챙겨주신 물품인데 거울. 이거는 오늘 제가 바른 립이에요. 제가 바른 립이고요. 롤이랑 헤어스프레이랑 꼬리빗 계속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오늘은 인터뷰를 하러 온 거라 짐이 많이 없어요. 네, 저 복숭아 맛도 좋아하는데 오늘은 민트 맛밖에 못 가지고 왔어요. 저 밥 먹고 나서도 먹고 그냥 이동할 때도 자주 먹어요. 거의 주식이에요. 아, 그럼요. 아이쿠. 보여드릴까요? 짠. 제 신분증 사진입니다. 제 고3 때예요. 애때죠. 핸드폰, 지갑, 에어팟. 아! 한 번 더 고민해볼게요. 아, 좀 많이 고민이 되는데 정말 세기의 선택인데 에어팟.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들고 나갈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조촐한 저의 짐 소개가 끝났고요. TV10 구독이랑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칠까요? 네.